안녕하십니까. 동역무용사 1의 14번부터 풀어보면 되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네요. 1번, 제3자의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기망이니까 착오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기가 되고요. 제3자가 사기를 쳤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항상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네요. 2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착오라고 할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우리가 중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입니다. 3번.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100조 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죠. 5번. 동기착오죠. 자, 동기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요. 특히 표시가 됐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동기에 대해서 합의까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동기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우리 민법은요, 사법이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따라서 공법상 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소송 행위도 공법상 행위입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번. 민법상의 법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행위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소송 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소유물건을 매도한 것이에요. 자, 일단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타인 소유물, 지 것도 아니면서 팔겠다고 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소유 물건을 매도한 것을 알고 매수한 자는 만일 그것이 타인의 물건인지를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시 말하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지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이죠. 상대방은 사기소가 신용보증서류에 서명날이 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이 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카가 취업했다 그래서 신용보증하려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취업한 것이 아니라 러시안 개수에서 돈 빌렸다. 따라서 신원보증 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연대보증을 쓴 거다라고 한다면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것은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보증 쓸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상 착오에는 착오 이외에 사기를 이유로도 연대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자,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대리인과 같이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가 가능하므로 은행 출장소장은 대리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출장소에 관한 의사를 누가 결정합니까? 출장소장이 결정하니까요.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다른 말로 하면 대리인이므로 그 사기소가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사기나 강박을 당하면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중첩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득이 생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둘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취소요건에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지만 선택적 행사 가능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조금 문제가 길긴 하지만 다들 뭐예요? 중요한 판례들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16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의미 대리권은 통상이 그 권한에 수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정하는 대리. 다시 말하면 대리는 원칙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지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이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기한도 연계해 줄 수는 있지만 있지만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죠. 그럼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고 계약을 체결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해제뿐만 아니라 무엇도 못하죠? 취소도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118조 결정되겠죠? 따라서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임의 대리는 대리인 목적의 물건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예금계약을 체결을 위임받은 자요. 그러면 예금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은 받을 수는 없겠죠. 대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X고 답은 5번이 되네요. 17번입니다. 복대리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복대리는 누군가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죠. 2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죠. 따라서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자, 우리가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3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을 위해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고 믿었고 그와 같은 믿은데 과실이 없다면 선이고 무과실이면 대리권 소멸 위해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물론 권할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도 있고요. 대리권 소멸 위해 표현제 성립될 수도 있고 대리권 수혜 표시인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어요. 누구의 행위에 대해서도요?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따라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자,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신 무과실 책임이고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동의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5번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이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야 되므로 5번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갑의 무권대리인 을은 갑소유 X토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이름으로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권대리인의 취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본인은 취임할 수 있고요. 취임의 상대방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인 병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 을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을 또는 병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과 을의 처분 행위와 사문서 위조 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갑이 합의했어요. 물론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했어요.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금반원의 원칙이 나오죠. 자, 갑 아버지가 생전을 계셨을 때는 팔겠다고 했던 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하여 X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에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죠. X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없고요. 또 무효임도 주장할 수 없음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병이 매매계약 당시 을의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요? 선이죠. 병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을을 상대로 매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맞는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무효인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가분적 무슨 말이죠? 분리가 가능한 법률행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무효인 부분이 가분적 다른 부분과 분리할 수 있고요. 또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무효행위 추인도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하므로 2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나쁜 짓이죠.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고요. 따라서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추인할 수 없는 것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반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5번 입양 등의 신분행위 경우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행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4번처럼 새로운 법률행위 된다 소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입양 같은 경우에는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가 뭐 되는 거죠?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그것이 무효예요. 근데 10년 지나서 그것을 뭐 하게 되냐면 추인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가 양자인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양자인 것이니까 소급표가 인정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답은 3번이 됩니다. 20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입니다. 1번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죠. 자,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되죠.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하고요. 3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적법하게 추인했다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고 4번 원칙적으로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가 있고요. 5번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했어요. 이건 뭐죠? 법정 추인인 거죠. 5번도 맞네요. 답은 1번입니다. 21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네요. 자, 정지 조건은 뭔가요? 현대는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이고요. 조건 성취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성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X고 답은 1번이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원칙적으로 효과가 소급하지 않아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죠. 2번 조건부 원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고요.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3번 147조인가요?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쟁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에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하고요. 4번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에는 그 조건이 의무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그 의무자에 의하여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를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 얘는 마음이 내키면 내가 너한테 10억 주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입증할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고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2번입니다.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1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익이니까요. 따라서 채무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은 채권자는 입증, 증명해야 하겠죠. 2번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는 포기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는 못합니다. 3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때 예를 들어서
안영찬이 죽으면 자동차를 주기로 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 안영찬이 죽었을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 안영찬이 실종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기안부 법률 당사자는 기안 도로에 의하여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는 못하죠. 자, 5번입니다. 자, 형 기안익 상실인데 기안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형성권적 기안익 상실이라고 하고요. 기안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를 정지조건부 기안익 상실이라고 해요. 따라서 그 기안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안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지체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동으로 이행지체,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정지조건부 기안이익 상실입니다. 따라서 5번이 X죠. 물론 뭐가 원칙입니까? 형성권적 기안이익 상실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안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이행기가 도래하진 않아요.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청구해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번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그때는 0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초일을 산입하거든요. 따라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X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거든요. 따라서 그 기간에 전일에 만료한다. X죠. 3번 연령 계산,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일, 출생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월도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월에 해당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달 말일이 종률이니까 그 다음을 초일을 기간에 만료한다. X죠. 5번이 답입니다. 기간을 10분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 기산합니다. 자, 24번이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정지조건부 권리입니다. 자, 기산점,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이 되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일단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이행불능이라는 손해배상 청구.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행불능이 되면 그때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소멸시효는 이행불능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재판상 청구에 의해 중단된 소멸시효입니다. 자,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지나온 건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거든요. 물론 다시 시작하는 것도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까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무권 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소멸시효의 실제 기산일과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달라요. 그러면 법원은 굳이 실제 기산일을 가지고 시효를 계산해 줄 필요는 없고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가지고 소멸시효를 계산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법원은 실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X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5번입니다. 갑명의로 등기된 갑수의 토지에 관해 을이 관계소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후
병에게 임대하였고, 병은 그 토지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 등기를 하고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위조해서 자기 명으로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요 등기는 무효죠. 그래서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상태죠? 소유권이 있는 상태고요. 을이 병에게 임대해서 을이 병의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뭐하고 있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병이. 1번. 갑은 병을 상대로,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주택으로부터 태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물권자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에 대해요. 갑은 토지 소유자지, 주택은 누구 겁니까? 병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내 땅에서 나가라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진정, 병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억은 X죠. 참 잘 냅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의 등기가 무효니까 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D번은 맞는 증거죠. D급번,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조심할 것은, 만약에 병이 선의이고 무과실여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 그 사람에게 고의 과실은 요구하지 않거든요. 리을번, 만약 정이 그 주택을 병으로부터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조심하셨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병에게는 태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정, 임차인인 경우에는 이 임차인 정을 상대로 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요 병이 신축한 건물을 철거하려면 정을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 되겠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갑은 정에게 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철거는 건물의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하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자라면 태거를 요구할 수 없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 경우에는 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4번이고요. 요 사례는 중요한 사례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26번입니다. 법률 규정에 관한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상속이 개신될 때, 사망한 때 이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공용징수 수용도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수용 개시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자기의 비용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 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신축자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을 만드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공유물 분할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 토지에 대한 현물 분할에 조정이 성립됐다면 당사자가 뭐 한 거예요? 합의한 거예요. 계약한 거죠? 법률행위인 거죠? 따라서 이것은 형성 판결이 아니라 법률행위,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각 공유자는 조정에 기하여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최근에 4번은 맞는 지문이죠. 최근에 요 4번에 대해 같은 지문을 잘 내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요. 자, 경매도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은 매수한 사람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이전 등기가 경료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X.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소유권을 갖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나머지 27번부터 4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